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에요. 19번은 이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탄화수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조건을 좀잘 봐줘야죠. 탄소수는 4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3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이제 CH4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류를 보자면, 뭐 C4H10, 뭐 C4H8, C4H6가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10가지가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한 번씩 써봐도 좋고요. 근데 뭐 굳이 여기서는 이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실험식은 전부 다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겹친 건 없어요. 그다음에 불포관계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포화는 몇 가지다. 나머지 세 가지 경우가 되겠고, 그 불포관계인 게 다중결합을 하나 가진다. 그러면 이중이나 뭐 삼중결합을 가질 수가 있겠더라라는 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H 원자 한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 수가 한 개인 건한 가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H가 하나 결합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뭐단 이중결합이라고 치면은 이중결합을 이렇게 가진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단일결합이라면 여기에 이제 수소를 하나 가진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볼 텐데, 가나다에 각각의 조건이 있어요. 네, 가 같은 경우는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탄소 원자 두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가 세 개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탄소가 있을 때, 하나 탄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결합했을 때, 요렇게 된게몇개 있다? 세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한 개와 결합한 탄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는 거예요. 없단 얘기는 뭘까요? 끝에 탄소가 하나 존재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 찾을 수가 있어. 가는 그러면 어떠한 경우냐? 어떠한 경우냐? 이런 식의 결합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기 탄소수가 4개라면, 여기는 한 개와 결합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긴 구조가 하나 있겠다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입니다, 나.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가지느냐. 탄소 원자 두 개와 결합한 게한 개도 없어요. 두 개랑 결합한 게 없다는 얘기는 뭐야? 이런 식의 결합이 없다는 거지. 이건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세 개랑 결합한 건 있을까 없을까? 세 개랑 결합한 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까 가와는 반대예요. 한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는 세 개가 있어. 나 같은 경우에 가능한 건 뭐가 있느냐? 중심에 탄소가 하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탄소는 세 개의 탄소가 결합했으니까 저기 끼지 않고 두 개랑 결합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한 개와 결합한 건 하나, 둘, 세개 있으니까 성립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입니다, 다. 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와 결합한 게두 개가 있고요. 한 개와 결합한 게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두 개니까, 어떤 형식이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면, 사실형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다 같은 경우는 두 개랑 결합한 거. 얘랑 얘는 두 개랑 결합할 수 있죠. 얘는. 이렇게를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끝에 있는 탄소는 한 개, 한개 결합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띠겠다? 약간 이렇게 사슬 형태를 띠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존재가 있을 때 불포화는 하나고 걔가 다중결합을 가진대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가 있어요. 탄소 원자 한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 수가 한 개인 건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대.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만약에 가, 나, 다 중에 수소 원자 한 개랑 탄소 원자 수가 한 개인 게 결합한 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가는 만약에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을 형성을 하면 얘도 하나, 얘도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겠지. 안 되겠죠. 그럼 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삼중결합을 가진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하나가 되고 여기는 없어. 그리고 이제 두 개, 세 가질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다는 이렇게 가질 수는 있지만 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중결합을 가진다고 칩시다. 이중결합을 가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얘는 가지지 않잖아. 그러면 얘가 하나 가지고 여기는 이제 단일 결합이 아니라 다중 결합을 가져야 되는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따라서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가 무조건 뭘 하나 수술 하나 끼고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누구 다가 뭘 가진다 다중 결합을 가지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실험식이 같은 건 없대요. 근데 얘가 사이클로 알켄이죠? 그러면 얘가 화학식을 어떻게 가죠? C3H6일 텐데 얘가 이중결합을 가진다면 실험식이 동일해지잖아요. 그럼 다는 안 되겠지. 할 수 없이 그럼 얘는 뭘 가져야 된다? 삼중결합을 가져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삼중결합을 어디에 가져야 할까요? 뭐 아무 데나 가져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삼중결합을 가진다고 하면 삼중결합 가진다고 하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개 가지면 여기는 수소 하나 결합하겠지. 여기는 결합해야 하네요? 안 하겠죠?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험식은 얘는 어떻게 돼요? C4H10 알케인이니까 얘는 삼중결합 가지니까 뭐예요? 알카인이 되겠죠? C4개에 H 몇 개더라? 6개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난의 모든 탄소는 동일 평면이 있나요? 입체구조니까 그러진 않겠죠. 기억 틀렸고. 다해서 H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탄소 원자 수는 2이다 라고 했어요. 2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여기서 만약에 삼중결합을 가진다면 어떻게 돼요? 삼중결합을 가지게 되면 여기는 결합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지. 여기는 어떻게 결합해?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결합하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결합을 어디에 형성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삼중결합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중결합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되냐? 얘 결합 안 하고 얘 결합 안 하겠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가 이런 색이더라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되게 1g을 완전 염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CO2의 질량은 다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1g을 완전 염소시키는데 자, 그러면 뭘 비교해보면 되느냐? 실험식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얘는 실험식이 어떻게 돼? CH2죠. 얘는 얼마예요? 얘는 CH2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1g 하면은 아, 아니죠. C2H3죠. 얘는 1g 하면 얼마야? 14분의 1일 거고 얘는 얼마예요? 24의 27분의 1인데 생성되는 CO2의 질량은 누가 크겠어요? 생성된 CO2의 질량 1g을 완전시키니까 여기는 14분의 1몰 여기는 얼마? 27분의 1몰이 되겠죠? 그러겠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1g을 완전시켰을 때 생성된 CO2의 질량 그럼 여기는 몇 몰이 생겨요? 14분의 1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C가 2개죠. 27분의 2죠. 그러니까 쟤는 28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8분의 2 여기 27분의 2니까 누가 더 큰 거야? 다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19번 답은 뭐가 되더라? 5번이 되겠다.